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3 9월 모의평가 배비장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고3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하면 어차피 배비장전은 시험에 출제는 이제 안될 거잖아요. 2학기 내신 의미가 없고 수능에서도 배비장전이 나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3 영상이다 보니까 고3이 볼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이번 9월 모평과 관련을 해서 수능과 관련되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배비장전 내용 알고 있었죠? 연계된 작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부분 줄거리나 여기 있는 제목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아셨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빠르게 보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고 아 배비장은 어디를 떠나려고 하네? 여기 줄거리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서울로 가려고 한다. 지금 어디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자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그 계집이 그러면 이제 이 배비장이 계집에게 말을 했는데 계집은 쌩깠죠. 자 그러면서 자그 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도두어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자, 우리 연계 교재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한자어를 쓰고 유식한 척을 했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배비장이 이 배비장이죠. 그래서 거문고 소리를 내고 그 우스꽝스러운 진짜 그 모욕을 당했던 농락을 당했던 그 배비장이죠. 그 기억이 떠올랐으면 그렇게 연계 작품 공부를 하셨으면 엄청 쉽게 읽혀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 물론 변형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를 봐도 1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모평에서는 내용일치죠. 그러면 이러한 보세요. 저희가 변형을 했지만 배비장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면서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답을 했겠어요? 대답 안 했죠. 그래서 실제 선지로는 모의평가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질적인 거 배에 나왔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 내려가셨으면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역시나 뭐가 나와 있죠?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계집의 대사인데,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니같이 품행이 좋지 않은 양반은 양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모르고, 쌀아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아, 무례했던 그 배비장을 비판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됐나요? 소문났죠? 이렇게 이게 우리 이제 실제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제주도였죠. 한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하대를 했죠.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자, 그러니까 받아주고 이렇게 빨리 읽어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자,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됐습니까? 서울 양반이시면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우, 말 못하죠. 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이다. 됐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사공을 만났는데, 역시나 무엇을 했습니다. 반말을 했습니다. 빠르게 읽어내려가면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집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 여기서는 사공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뻔하죠. 내용은. 그럼 여기서 반말, 여기서 반말, 여기서 비판, 여기서도 비판을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밑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저 춤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같은 실수를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라고 다시 이제 말을 높이죠. 그단세. 참 사공도 착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받아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갔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밑에는 뭐 학생 여러분들은 고3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고3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전체 줄거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죠? 자, 고3 학생들은 굳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고3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 유형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서사 갈래는 어차피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고3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술상의 특징, 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시점이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걸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라고 하고, 요즘엔 사실 조금 잘안 나오거든요. 이번 학평을 보셔도 없죠. 없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유형은 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치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확인하는 그러한 유형이 가장 많이가 아니라 무조건 100%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무슨 문제? 어휘 문제.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 사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형태는 내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능형 문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수능에는 잘이 형태가 나오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수능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모르는 작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신에서는 아는 작품만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모르는 작품이 필수적으로 한두 작품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수능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에 나타난 계집어의 발화 의도는 무엇이었죠? 비판이었죠. 풍자였죠. 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판이었죠. 그럼 여기 다섯 개에서 무엇 찾아라? 비판 찾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나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